솔직히 얘기하면 틀려도 좋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나오는 도형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급수 문제예요. 그리고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되죠? 공비, 그리고 첫항,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알지만 넓이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공비를 구할 때는 뭐를 구해야 됩니까? 우선 길이를 구하죠.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이걸 제곱을 하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넓이의 비가 나와요. 넓이의 비가 나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비를 구하고 그리고 S1을 따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은 쉽죠. 한번 볼게요. 그림이 여러분을 너무 압도했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요,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잘 보면 여러분, 우선은 문제에서 S1은 찾을 수 있잖아요. S1이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세 개예요, 세 개. 넓이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그러면 다음 항에서도 똑같이 몇 개를 물어볼까요? 세 개가 붙어있는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공비를 구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어렵게 접근하지 말라. 너네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서 충분히 공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여러분이 찾기 쉬운 사각형을 찾으세요. 삼각형 원 이런 것들을. 뭐예요? 보이죠? 여기 있네요. 한 변의 길이 얼마예요? 2예요. 자, 그러면 길이의 비부터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똑같이 생긴 뭐를 찾아야 됩니까? 사각형을 찾아야 되죠.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찾아내면 공비는 끝나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요,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리세요, 하나를. 필요한 것만. 이렇게 찾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걸 찾는 거예요. 찾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사각형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 찾아볼까요? 여기에 사각형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각형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면은요,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똑같이 나뉘어진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맞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아예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는 모두 어떨까요? 같겠죠.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걸 이용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는 거 다 표시하세요. 이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직각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요? 직각이 돼요. 됐고,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때요? 정사각형 반으로 나눴으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 각은 얼마일까요? 4분의 파이, 45도일 거예요. 4분의 파이예요? 직각이죠.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될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5도.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같아지겠죠. 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같은 이유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아지겠죠. 우리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 x가 궁금해요. 공비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x가 모두 몇 개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2고 여기가 2죠. 그러면 이 전체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하면 루트 4 플러스 4죠. 그래서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x가 3개니까 3x가 2 루트 2.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 루트 2라는 것을 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사각형의 길이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치면 안 돼요. 길이의 비를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 할까요? 제곱하죠. 그러면 4 대 9분의 4 곱하기 2니까 8입니다. 1 대 몇으로 바꿔야 공비죠? 그러면 4로 나눠주면 9분의 얼마?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비는 얼마가 된다? 9분의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치면 안 돼요. 공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로 갈게요. 넓이도 여러분 하나하나 구해줘야 됩니다. 공비가 9분의 2고요. 자, 첫째 항만 구하면 돼요. 이제는 첫째 항 어디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하나하나 공략해 나갑시다. 우선은요, 넓이를 구하는데 여러분 이런 넓이 배운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각각을 모두 계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기에도. 그러면 이삼각형, 이삼각형, 이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뭐부터 접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뭐부터 접근할까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것부터 접근하세요. 얘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삼각형 자체가. 어디에? 변에 떨어져 있습니다. 변에 붙어 있는 것들부터 출발하면 되고요. 삼각형에서 두 번째 조건, 닮음을 이용하면 문제가 훨씬 더 빠르게 풀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것을 한꺼번에 놓고 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떼놓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이거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하고 우리 하나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부터 떼놓고 떼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찾을게요. 자, 정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정사각형 그렸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왔었냐? 이거를 반으로 딱 나눴죠.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를 A1, B1, C1, D1이라고 뒀었고 다시 이 삼각형은 어디로 갑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점을 하나 놓고 다시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 점이 뭐예요? E1, 이 점이 F1, 그리고 이 점이 G1이었고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예요. 자, 아는 거 표현하자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직각? 직각이에요. 이 길이, 이 길이 같죠. 이 길이, 이 길이 같죠. 맞아요? 왜? 딱 반씩 나눴으니까. 정사각형을 반씩 나눴으니까. 따라서 이각과 이각은 같아요? 이각과 이각은 같아요? 아는 거 표현해 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삼각형. A1, B1, E1이라는 삼각형과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형,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각이 어때요? 이각과 이각이 같죠? 이각이 공통이죠? 각이 이미 두 개 같아요. 그럼 다른 한각도 같겠죠? 세 각이 공통입니다. 따라서 닮음이에요. 닮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죠? 2였어요. 이 길이는 반이니까 1이죠. 그리고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2의 제곱은 4 더하기 1이니까 5예요. 자, 선생님이 닮음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1, B1, E1 커다란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 뭐라고 쓸까요? B1, G1, E1은 닮음이고 닮았을 때는 여러분 그러면 비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빗변이죠. 여기가 빗변입니다. 따라서 루트 5 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알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뭐 하면 넓이의 비가 돼요?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되죠. 즉 5 대 1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거기가 5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1만큼이 필요해요. 자, 커다란 삼각형 1B1 E1의 넓이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얼마? 1이 돼요. 5 대 1인데 1 대
x예요. 그러니까 이 x는 얼마입니까? 넓이가 5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 하나 구했죠. 성취감이 생겼어요. 5분의 1이라는 넓이를 하나 구해놨어요. 원래 그림에 가서 1번에다가 선생님이 5분의 1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2번 그림도 뭔가 비슷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필요한 그림만 그리면 돼요, 여러분. 정사각형을 또 그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필요했어요. 자, 여기가 F1이면 이렇게 잘랐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았어요. A1, B1, C1, D1. 그 다음 그냥 끝? 아니죠.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서 왔어요. 이 넓이예요. 이 넓이. 여기를 우리가 B2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있습니다. 뭡니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죠. 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갖고 이걸 쫙 나누고 있어요. 뭐예요? 아, 이거 무게중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2분의 1로 나누는 이런 점들의 선들을 세 개가 모아지면 무게중심인데, 그럼 선생님 하나가 2분의 1로 더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지금 이 대각선 보이죠? 잘라볼까요? 대각선으로.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요? 같아지죠? 잘 보세요. C1이라는 꼭지점에서 2분의 1로 자르고 있어요. B1이라는 꼭지점에서 2분의 1로 자르고 있죠. 만났죠. B2는 결국은 어떤 삼각형에? 이 커다란 삼각형에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 어떻게 자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넓이가 3, 3, 1, 1, 1 이렇게 되죠. 즉 하나의 삼각형은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에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 돼요. 3분의 1인데 또 여기 보세요. 두 개의 길이가 같죠? 높이가 같죠? 따라서 또 2분의 1이에요. 즉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무게중심이 되는 순간 6개의 넓이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형 B2, C1, 그리고 F1의 넓이는 커다란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도 2, 윗변도 높이도 2죠. 의 몇 분의 몇? 6분의 1. 약분되고 약분돼서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다 왔습니다. 여기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선생님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어디에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B를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고 봤더니 이 삼각형 보이세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2의 반인 1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2죠. 그러면 삼각형 선생님 써드릴게요. A1, G1, B2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커다란 삼각형 A1, E1, C1 넓이에다가 뭐를 빼주면 될까요? 이 이상하게 생긴 이것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걸 빼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고 이 넓이를 찾아내면 되는데 이 넓이가 뭘까요? 또 다르게 볼까요? 아, 그럼 이 넓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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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요. 이 삼각형 보이죠? 빨간 삼각형. 빨간 삼각형의 넓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죠. 에다가 얼마 빼줘요? 1번과 2번을 빼주면 돼요. 즉 5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해주면 요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 1 빼기 15분의 8이 되어서 15분의 7이네요. 15분의 7을 빼주면 약분해서 다시 1 빼기 15분의 7, 15분의 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3번의 넓이가 15분의 8이라는 걸 구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힘내세요. 자, 이제 우리 그러면 S1 구할게요. S1은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고요. 따라서 1번은 얼마였습니까? 5분의 1, 2번은 3분의 1, 3번은 15분의 8이 되고 따라서 15분의 3 플러스 5, 8이죠. 8 플러스 8, 16이 바로 S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왔죠? 갈게요. 자, 우리가 구하려는 무한 등비 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 9분의 2분의 15분의 16 첫째 항이죠. 그러면 9분의 7인가요? 두 개 만났습니다. 15 곱하기 7, 분자는 16 곱하기 9.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할게요. 3이고 5죠. 따라서 정답은 35분의 4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답 몇 번에 있는지 선생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4번에 있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도 여러분 도형 한번 잘 분해해봤다라는 생각하시고요. 사실은 수능에서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이게 18번 문항이라는 거의 중간 문항이거든요. 중간에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등장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넘어가요. 막 시간이 막 빨리 가죠.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다음 문제들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제대로 아까처럼 풀어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간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9번 문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19번 문항은 지수와 로그함수에 관한 문항입니다. 그런데 지수함수와